여기도 지금 낮잠 자는 세팅이 돼 있어서. 오, 낮잠 세팅은 뭐예요? 삐. Nap time. 그러면은 이제 지금 몇 시인지 알려주고 저 내려주고 20분 후에 이거 열리고 알람 열리고. 그러니까 20분만 자기 위한 네, 세팅인 거예요? 세팅이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팍 튀어 있는 개방감이 되게 좋았고. 야, 제가 요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주방을 딱 봤을 때 주방의 레이아웃이 좋았고.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멜번에서 이제 3년, 호주에서는 14년 정도 살고 있는 친재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IT 컨설팅 회사에서 비즈니스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일 하는 것 같습니다. 멋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가 이제 자기네들 회사에 이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서스테인하지 않을 때 저희한테 와서 우리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은 현재 회사가 어떤 IT 시스템을 쓰고 있고 뭘 필요한지 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상용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이런 비즈니스 솔루션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 채널이 지금 한 60여만 분이 이제 구독자가 있는데 갑자기 한 6억 명 됐어요. 그럼 뭔가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뭔가 시스템 같은 걸 막 아 이건 이렇게 그렇죠. 하면 좋고 이런 거를 하시는 사람. 그러면은 호주에서 태어나신 겁니까? 아니 아니 아니. 한국에서 학교도 졸업하고 넘어온 건 24 정도 넘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은 나이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호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회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살아보시니까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좀 아쉽고 이런 게 있나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 최저 연봉이 높고 돈을 꽤 사람들이 대부분 잘 버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서 여유가 나오는 거고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서양 문화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까지 겹쳐서 남에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남이 뭘 하든. 그러면은 여기는 그 중에서도 멜버른이라는 곳인데 멜버른이 날씨가 유명한 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멜버른의 하루 날씨에 사계절이 다 있다고 얘기해요. 아침에 엄청 추웠다가 점심때는 엄청 덥다가 그렇게 비도 갑자기 오고 오늘도 아침에 되게 맑았는데 지금은 또 구름이 많이 끼네. 이러다 갑자기 비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좀 날씨가 안 좋아요. 멜버른이 갖고 있는 그 도시적인 뭔가 좋은 점? 막 이런 것도 있나요? 사실 이제 시드니하고 멜번이 되게 라이벌 구도예요. 여기서 만약에 멜번 친구들한테 내가 시드니에서 왔어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 물어보면 무조건 100% 시드니가 좋아 멜번이 좋아 라고 물어보면 그래요? 답도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멜번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시드니에 있어 보셨어요 알겠지만 네. 시드니는 되게 날씨가 좋고 그죠. 제가 살아봤을 때 경험상으로는 시드니는 도시랑 자연이 되게 잘 어울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티 지역은 금융 뭐 상권이라고 그런 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하루 15분에서 10분 정도만 나가도 완전 해변이고 휴양지 같은 느낌. 네네네. 시드니에서 회사를 다닐 때도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은 본다이 쪽에 사는 사람인데 아침에 한 7시 일어나서 서핑하고 8시쯤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요가하고 집에 가서 바다 앞에서 맥주 마시고 되게 영화 같은 삶이네요. 그런 네. 라이프스타일 밸런스가 되게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울러져 있다고 생각해요. 멜번은 해변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이렇게 좋았다 아팠다 하기도 하고 여기가 만이라서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아서 이제 서핑하기도 좀 힘들고 엄청 큰 인공 서핑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요? 네, 서핑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좋아하면 시드니가 좋을 거고 네. 네가 인도어 액티비티를 좋아하면은 멜번이 좋을 거다. 멜번은 그러니까 그와 상반되게 인도어 액티비티가 되게 좋아야 되겠어요. 커피 엄청 진심이라서 커피 맛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레스토랑 뭐 바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뮤지엄 뭐 엑시비션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도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드니가 좀 지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잘 피해 가시는군요. 오늘 많이 들었던 질문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들어오자마자 뷰가 진짜 엄청 좋다. 정말 막 드라마나 그런 곳에서 보는 그런 집인 것 같아서 빨리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관문을 치시면 오른쪽에 화장실 방이 하나 둘 주방 거실이 있는 여기가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80평방미터고요. 80평방미터?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전세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월세 아닌 매매일 텐데요. 월세라는 개념이 없고 여기는 주세예요. 주마다 시드니는 그렇게 해서 뭐 2주에 한 번씩 내요 보통. 매주마다 내는 집도 있긴 한데 멜번은 좀 특이한 게 저희 집이 이제 800불 정도인데 800불을 네. 52주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눠요. 그래서 네. 긁고 나서 매달 내요. 아,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광고 올라올 때는 주 얼마로 나오는데 실제로 내는 거는 달에 얼마씩 내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집을 여기서 만약에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줘야 됩니까? 여기는 지금 한 7억에서 8억 정도? 7억에서 8억 네. 정도 되는 카팍까지 있어서 카팍이 그걸 또 따로 사야 돼요? 한국은 이제 주차장에 아무나 가서 주차하면 되잖아요. 여기 딱 자기 지정 자리가 있어요. 오. 만약에 이제 제가 렌트하는 집에 카팍이 없으면 카팍을 따로 이제 어레인지를 해야 돼요. 오. 그것도 되게 복잡하죠. 귀찮고.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100% 재택은요. 그리고 자율근무라서 언제 일하든지 상관없고 제가 사실 호주에 오래 살았고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근데 여기 딱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날씨가 좋았어요. 딱 들어왔을 때 딱 튀어있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딱 튀어있는 개방감이 되게 좋았고 제가 요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주방을 딱 봤을 때 주방의 레이아웃이 좋았고 저는 이 아일랜드에서 보통 조리를 하는 편이니까 이 아일랜드가 바깥을 좀 봤으면 하거든요. 그게 딱 충족이 돼 있는 구조여가지고 이 집을 했죠. 진짜 되게 뭔가 여기서 요리하면은 나 좀 성공했을지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호주는 되게 땅이 넓으니까 그런 하우스라고 하나요? 그쵸. 이제 그런 게 맞죠.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느낌인 거잖아요. 되게 고층 건물이랑 오피스텔이고 거기는 이제 하우스고 네. 그래서 왜 이곳을 선택하셨는지 사실 좀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브리즈번에서도 하우스에 네. 살았었고 시드니에서 잠깐 살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 이제 하우스가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워낙 이제 손이 많이 가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한 1층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보통 2층 층이 있어요. 근데 네. 잘 아시겠지만 뭐 복층이면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엄청 춥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저는 어차피 혼자 살 거라서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파트가 딱 좋고 특히 멜번은 어메니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수영장, 뭐 사우나 여기는 버추얼 골프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친구들 파티 룸이 따로 있고 오 그래요? 네, 요가실, 뭐 헬스장 뭐 다 있죠. 그게 무료예요? 다 무료예요. 네. 우와 좋다. 오 이따가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오 알겠습니다. 평일이면 퇴근하고 와서 운동할 만하잖아요. 큰 수영장이 따로 있어요? 가라오케와 시네마가 있네. 네. 그러면 일단 여기가 현관인데 아까 이거를 말씀해주고 네. 싶으시다고. 네. 이게 로봇인데 지금 뭐 어떤 와이어가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호주 집들이 도어락이 없으니까 이거를 도어락을 교체하려면 이게 좀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체 방안이 이 로봇을 붙여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이걸 핸들을 돌려주면서 마치 사람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뭐 핸드폰으로 하시고 막 이런. 네, 이건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어서 지금 집에 있는 모든 IoT 기기랑 다 네. 연동 가능해요. 여기가 신발장이더라고요. 네, 여기가 신발장이자 코트랙 같은 건데. 신발장인데 옷도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입던 네. 옷을 들고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걸고 여기서 내부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네. 원래 디자인이 돼 있어서 여기 옷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외국 집들은 코트 랙이 있잖아요. 그 네. 근처에 이렇게 코트 걸어놓을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거를 네네. 이제 여기로 만들어보는 거구나. 뉴딘해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나가기 전에 뭔가를 이제 뿌리는. 네, 나가기 전에 뭐 키나 네. 열쇠나 이런 걸 다 여기다 두고 인터넷이 저기 있고. 인터넷이요? 아 저기 이게 공유기예요. 지금 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기구가 한 44개 정도, 42개 정도였나요? IoT가 네, 44개예요? 네, 되게 많은데 저거는 이제 하나에 등록할 수 있는 그 와이파이 기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밑에 보시면 라우터가 붙어있어요. 아 이거군요. 보통 공유기인데 그거를 X포인트로 만들어서 공간을 차지하니까 여기다 붙여버렸어요. 아 그래서 아니 아까도 뭐 영어로 막 물 끓여라 막 뭐 이것저것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런 걸 그냥 좋아하시는 네. 거군요. 좀 게을러서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해서 집에 이제 딱 들어오면은 불이 뭐 꺼져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자동으로 제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제가 집 근처에 오면 이제 여기 현관불이랑 저기 켜지는데 여기 집에 오자마자 I'm home 그러면은 이제 여기 메인불 켜주고 캔들 워머도 이제 IoT로 연결이 돼 있어요. 캔들 워머 켜주고 그리고 이제 캔들 워머 같은 건 한 시간 지나면 알아서 꺼지고 그런 거를 다 설정을 해놓는 네 루틴이 되게 많아요. 노래도 켜지고 TV도 켜주고 자동으로. 아 이게 뭔가 혼자 사신 지 어쨌든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 나만의 맞아요. 규칙 같은 게 좀 생긴 거네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IoT 세팅을 할 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이런 커스터마이징 하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 네. 먼저 좀 볼까요? 네. 되게 깔끔하네요. 화장실이 엄청. 아, 이게 건식으로 쓰니까 여기 용인들을 네,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구나. 네, 맞아요. 바닥이 차가우니까 발 디고 서 있는 것만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네. 여기 화장실에서는 뭔가 나만의 뭔가 스타일로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거 좀 있나요? 인간은 눈높이에 있는 사물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답답하다, 개방적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대요. 바깥에는 이제 눈높이에 뭐가 없어요. 다 이제 저는 뷰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가리는 거는 놀 수 없다. 가리는 건 다 없었는데 화장실이랑 오피스에만 이렇게 네네. 액자를 걸어놨어요. 폐쇄된 공간에는 눈높이에 뭘 두려고. 이게 없으면 오히려 되게 휑해 보이죠? 아, 그래 저기 액자가. 액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액자 있으니까 뭔가 좀 호텔 같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비누를 좋아해서. 이게 다 비누예요? 네, 이게 다 비누인데. 좋은 점은 비누를 쓰면 문을 열면 비누 향이 확 쏟아져 나오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좀, 아, 열 때 뭔가 열 때 향이 확 나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호주 이제 제로 미션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줄이려고 해가지고 비누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패키징 같은 게 플라스틱이 전혀 없으니까. 아니니까. 네, 비누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도 달려있죠? 이거는 뭐? 이것도 로봇인데 여기 손이 달려있는데 turn on the aircon. 그러면은 제가 듣고선 이거를 열어줘요. 귀엽죠? 되게 귀엽네요. 네. 굉장히 효율적인. 이런 게 네. 좋은 게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되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옛날 기기 같은 거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 기기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하면 이렇게 눌렀다 갔다 여기는 이게 바로 뭔가 장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세탁실이네요. 원래 건조기가 되는 거였는데 치워버리고 이걸 넣었어요. 아, 굳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여기는 습도가 되게 낮아서 비가 오는 날도 빨려 금방 말라요. 향이 되게 많네요, 여기. 네. 이건 뭡니까? 다 에센셜 오일들인데 향을 만드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냥 약간 취미생활처럼? 에센셜 오일이라는 건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실 때 보는 디퓨저나 그런 것도 다 지금 제가 조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향이고. 네. 그래요? 뭐 잘 때 뭐 침대 맡에 그런 뿌리거나 뭐 그런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주방으로 좀 먼저 이제 네. 가서 보면은 아까 요리하기 좋은 레이아웃? 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거를 보고 요리하기 좋은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일단 조리대가 커야 되고 돌로 되어 있는 게 좋죠. 진짜 돌이네요. 진짜 뭔가? 돌이에요. 네, 진짜 돌이고 여기는 그냥 뭐 냄비 받침 같은 거 놓을 필요도 없고 되게 그런 오염이나 그런 거에 손상이 강하죠. 그리고 방향성이 저는 되게 중요한데 이게 요리하는 곳이 벽을 바라고 있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 요리하고 있으면 딱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네. 개방되어 있는 게 딱 여기서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식사는 여기서 하십니까? 저기서 하십니까? 보통은 여기서 해요. 근데 친구가 놀러오면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시고? 네.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또 일하시고 막 이래야 네. 되니까 그래서 여기 충전기가 달려있어요. 우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제가 숨겨놨어요. 와, 돌 이거와 네. 이거 사이구나. 네. 집에 보면 모든 구역에 이 USB-C가 있어요. 와, 기가 막힌다. 네. 너무 귀엽게 나오네요. 또 밖에 빼져 있는 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죠, 그죠, 그죠. 주방이 좀 특이한 게 이제 싱크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엄청 작죠?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네, 아니, 여기까지 뚫어놔도 될 것 같은데. 호주가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네. 물이 대단히 부족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식기세척기를 좀 권장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 일반 손으로 설거지할 때보다 물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쓴대요. 아, 식기세척기로만 돌리면? 네. 이거는 그 물을 계속 사이클링 해가지고 네. 세척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틀어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물 소모가 적어서 식기세척기를 좀 권장하는 편이기도 하고 스케줄이 잘 돼 있기도 하고. 그럼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구나. 네, 근데 이게 네네. 좀 귀여운 게 시작을 하면 저기 밑에 보시면 우와 이거 프로젝션을 해줘. 네. 와, 귀엽다 이거. 네, 지금 이제 몇 시간 남아서 나오고 지금 어떤 사이클 돌고 있는지 보여줘요. 깔끔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도 정보는 보일 수 있게. 근데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런지 되게 스튜디오 같은 주방이네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나 좀 요리를 안 하는 사람도 요리를 잘해 보일 것 같은. 근데 여기 상부장 두 개 이거 문 떼신 거예요? 아니, 원래 없어요. 개방되어 있어요. 이게 아예 없으니까 좋다. 그쵸. 상부장에 다 차 있으면 좀 답답할 뻔했는데 이게 네. 없어가지고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 그릇들도 전부 검은색으로 놓은 게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군요.
밑에는... 전자레인지는 여기 밑에 있고. 프로틴 워터 이거 괜찮아요. 프로틴 파우더가 이제 아무래도 뭐 유청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제 우유 맛에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맛이 나는데 저. 이거는 그게 없이 그냥 프로틴 함량도 비슷한데 그냥 물에 타서 먹는 거예요.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 네. 거기는 이제 색깔인데 아 보여주면 안 되는 친구들 네. 눈에 거슬리는 애들 아 기준이 확실하시네요. 아 너무 확실하시네요. 그런 진짜 아, 거기는 이제 팬트리가 있고 우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가 많죠? 이게 조미료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카레를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식용유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와 보통 오뚜기 카레나 골든 커리 맛 이런 거 쓰잖아요. 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게 너무 대단하시다. 카레 시기를 거친 것 같아요. 카레를 엄청 좋아해서 처음에는 그런 오뚜기 카레, 네. 그다음 일본 카레 먹다가 또 이런 카레 이런 패키지로 돼서 나라별로 뭐 태국 카레도 있고 인도 카레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먹다가 이것도 이제 성에 안 차기 시작하니까 내가 만드는 아, 거예요. 예, 예. 다섯 개 정도 사재기를 하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사재기를 할 정도예요? 네, 예, 칠리 크런치라는 건데 밥이나 뿌려 먹거나 오믈렛 했을 때 위에 뿌려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빌트인 냉장고. 근데 이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빌트인 네. 냉장고로는 이제 성에 안 차서 여기는 아~ 지금 음료수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제로 칼로리예요. 그러네요. 와, 아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 추천해줄 만한 게 있습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거 괜찮아요. 레몬 제로주 건데 제로 칼로리고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마시면 좋다. 운동도 운동인데 네. 그 개발자들이 카페인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나 그걸 내가 네. 괜찮네요. 여기가 이제 나머지 냉장고. 네 여기는 이제 음식 냉장고. 이 소스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분으로 하나씩 이제 떨어지면 아, 혹시 모르니까 이 버거 소스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거 사서 막 귀국 선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오 그래요? 네. 이거 너무 진짜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그런 버거 맛이 나고 노인 냉동실. 노인 냉동실. 와 이게 치킨 너겟 같은 종류별로. 아 정리 진짜 잘하신다. 뭔가 이런 타타타 이런 것도 이제 꽂아서 쓰시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네. 가면은 여기가 거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여기 앉아서 이제 TV 보고 프레스하시고 네 프레스하시다 프레스하고 야 어때요? 이렇게 통창에 살아보시니까 탁 트이고 너무 좋겠지만 덥다라는 얘기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더운 게 있어서 호주는 사람들이 북향을 선호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쪽으로 해가 지고 있잖아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는 네네. 지금 남서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아침에 해가 일로 안 뜨고 해가 네.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덥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어차피 블라인드가 네. 이것도 다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여름에 해가 떨어질 때쯤은 이게 알아서 내려와가지고 막아줘. 지금 이 등도 일몰이 되면 알아서 켜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찾아보면 다 있군요 진짜? 다 있어요. 다 찾아보면 있어요. 정말 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가서 아, 바깥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저기가 바다인 건 거죠? 네 이쪽이 바다. 여기가 마을이고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 쪽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근데 여기 방이 되게 조그마한 복도를 지나가야지 있는 게 그쵸? 굉장히 신기합니다. 특이하죠. 여기가? 여기가 오피스입니다. 여기가 오피스입니다. 예. 오, 굉장히 큰 모니터 두 개를 네 40인치, 43인치 제가 아무래도 네. 데이터 쪽 관련 일을 많이 했어서 코딩 같은 것도 이제 길어지면은 화면이 작으면은 되게 귀찮거든요. 엄청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두 개 네. 여기는 100% 재택을 하시는 거면은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셋업을 하면 뭔가 좀 좋더라. 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스탠딩 데스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오, 거의 네네. 머스트인 것 같고 집에서 재택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보통 오전에는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피곤하니까 앉아서 일을 하는데 아. 스탠딩 데스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열리는 건가요? 네, 이건 옷장. 아, 옷장. 보통은 오. 이게 그 거울이 달려있는 집들이 네. 많은데 이 집은 거울이 없었어요. 어, 근데 여기 수납도 되게 많아갖고 가구 같은 거를 따로 살 필요가 없을 정도네요. 이런 네, 뭐 수납이나 그, 이런 큰 가구들은 따로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방이 있는데 방은 뭐예요? 아, 이거 화장실. 아, 화장실이 그럼 두 네, 개인 거예요? 화장실이 두 개예요. 여기 조금 웃긴 게 여기는 어차피 샤워기를 안 쓰니까 네. 제가 한국에서 비데를 들여와가지고 호주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매립식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여기서 어차피 샤워는 안 하니까 샤워는 여기서? 안 하니까 아~ 샤워기를 빼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한 거구나. 네, 이렇게 됐죠. 네. 근데 제가 여기까지일 줄 알았는데 왼쪽에 뭐가 더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빈백 아. 체어가 있고 약간 분위기 내는 곳 따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아늑한 느낌이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폭 앉아갖고 네. 음악 듣고 음악 그러면 듣거나 좋겠네요. 예, 아니면 일하다가 이제 좀 힘들다 싶으면 여기 와가지고 랩탑으로 이제 좀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좁은 공간인데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이게 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겠다, 그렇죠. 여기를.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그랬을 것 것도.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도 지금 낮잠 자는 세팅이 돼 있어서 오, 낮잠 세팅은 뭐예요? 삐. nap time. 그러면은 이제 지금 몇 시인지 알려주고 저 내려주고 20분 후에 이거 열리고 알람 열리고. 그러니까 20분만 자기 위한 네, 세팅인 거예요? 세팅이죠. 낮에는 이제 너무 밝으니까 내려가서 자고. 저녁잠 설정도 따로 있으니까. 네, 루틴이 있죠. 저는 자기 전에 샤워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는 삐. shower time.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 불이 켜지고요. 전기장판을 이렇게 켜줘요. 제가 샤워 끝나고 딱 들어오면 따뜻하게. 와. 그리고 이 히터도 켜지고, 그리고 저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가 끝나면 삐. going to bed.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있는 음악 꺼지고, 여기 이거 켜지고, TV나 뭐 다른 불들이 30초가 꺼져요. 왜냐면 화장실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와, 미친 듯한 디테일이네요, 진짜. 아, 근데 이렇게 뭔가 설정을 해놓으니까 되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좋아할 수밖에 그쵸, 맞아요. 없겠다.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게, 이거 좀 불편한 다음에 조금 조정하고, 그렇게 조정하시고.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이거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이거는 2층 이 스위치 자체를 바꾼 건데, 이것도 근데. 스마트 스위치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터치. 우와! 우와! 오, 이거는 좀 간지가 나는데요? 뭔가 이렇게 터치 기능이 없을 네. 건데, 터치라서. 와, 신기한 기능. 아, 근데 요즘은 찾아보면 다 다 있겠다. 있어요. 그거 비싸지도 같네요. 않아요. 룸메님에게 호주에서의 삶이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삶을 좀살수 있고, 삶에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게전 좋아서 아직 제일 좋다. 호주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뭔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다들 바쁘고 다들 일만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느낌인 맞아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있죠. 여기서는 나만 하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여주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엄청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 네, 삶의 그 그러니까요. 텐션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 쉽고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라고 해도 그거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걸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가실. 요가실. 이렇게 넓고 이렇게 큰데 지금 늦은 시간도 아니죠. 평일이면 퇴근하고 와서 운동할 만하잖아요. 헬스장도 따로 아, 그래요? 와, 근데 여기 관리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렌트하는 사람은 관리비를 안 낸대요. 와, 당구장이 있어요. 조명 있고 바베큐 할수 있어요. 아, 약간 호텔처럼 바베큐를 할수 보이네. 있는 가라오케와 시네마가 있네. 아, 인유즈구나. 와, 그러면은 이거 가라오케나 이런 거할 때는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와, 이것도 다 무료예요? 앱이 있어서 앱에서 부킹을 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돼요. 여기 이제 작은 수영장, 저 밑에 또큰 수영장. 큰 수영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수영장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 시간 중에 하나잖아요. 아유, 호주 와야겠다. 이야. 아, 커리, 피쉬앤칩스. 이건 근데 뭡니까? 이거는 돼지고기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와, 이게 아까 그